깃털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오로지 옹골차게 중력의 효과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원통 안에서 깃털과 동전이 떨어지는 실험을 해봤죠. 누가 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안 가르쳐줘. 됐나요? 중력을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뉴턴. 여러분, 뉴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설명이에요. 똑같은 설명인데 설명이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이 설명하는 중력의 법칙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The Theory of Relativity. 그 상대성 원리로 설명이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뉴턴은 천재예요. 완전한 천재라고 봐야 돼요. 그 망원경도 없이 그 당시에 우주를 다 예측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나는 진짜 신비로워요. 저기 외계인이 와서 알려줬는지.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고도라는데 별만 쳐다보고 우리는 그냥 와 반짝이는구나 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돼요. 근데 천재들을 보고 시기해서 죽이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악마들이거든요. 그 천재들을 내보내는 게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겠죠. 내보내서 인간들한테 다 이제 대신 알려주고 너 빨리 와 해서 데려가잖아요. 천재 빨리 죽잖아요. 근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와. 하여튼 엄청납니다.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책을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TV하고는 거의 뭐 책이 만약에 100만이면요. TV는 100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책으로 많은 걸 배우세요. 아시겠죠? 네. 재미있게 읽으세요. 재미있는 것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여러 책을 한꺼번에 사세요. 아까워서 읽어요. 책을 한 개 다 끝내고 다른 거 독서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거 맛있으면 이것 좀 먹다가 또 저것 좀 먹다 하잖아. 그러면 포도를 한 상자 사놓고 포도 다 먹을 때까지 포도만 먹어야 돼요? 그러고 다른 과일을 못 먹으면 포도 먹다가 죽어버리게? 이것 좀 먹고 이것 좀 먹고 해야 돼요. 사람은 이게 다중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두 권 정도, 세 권 정도 마음에 드는 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좀 읽다가 그 다음에 또 질리면 저것 좀 읽다가 이래서 독서를 꼭 해보세요. 아유,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음악을 많이 들으면 편안해지고 피로가 풀리고 고요해지고 창의적이고 바뀌는데 TV를 많이 보면 둔해져요. 피곤해지고 여러분 영화 보고 나면 약간 피곤하죠. 근데 음악 들으면 안 피곤해요. 힘이 나고 잠도 깨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점점 그러면 저는 원래 음악을 싫어하는데요 가 아니고요. 음악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클래식 재미없어요. 클래식 재미 뭐 재미있어요? 그것도 뭐 그런데 또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우와! 들려요.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재즈를 듣거든요. 그럼 재즈를 왜 듣나 싶은데 재즈를 듣기 시작하면 이제 음악을 좀 알아요. 왠가면 보컬하고 그 악기 소리가 같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에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세요. 정말로 싫으면요. 만화 영화 나오는 음악부터 들어도 돼요. 알겠죠? 그냥 어떤 음악이든지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몸도 덜 아프고